나한테 지금 신고하려면 만약에 나한테 점퍼리 만든다면 신고 다 해줘. 기자들한테 진짜 부녀들 아파트에 내가 배다꾼이구나. 짱게 그 돈을 다 수고하지. 아이고 어김없이 즉결법정이 열렸다. 저마다 사연을 안고 심판을 기다리는 보통 사람들. 즉결 심판장은 인생 축소판. 다툼과 실수, 고단한 밥벌이도 있지만 용서도 있고 화해도 있다. 내가 미련이니까 또 그걸 알아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없게 선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버에 대해서 처벌을 원합니까?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납덩이처럼 무겁던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예, 좋습니다. 나도 좋네. 아니, 그래도 경찰서나 법원에 이런 데 오지 말으셔야지. 오늘 그냥 술하고 좀 난리 좀 말하면 됩니다. 술이 왠지. 이 견제가 힘든데 술을 먹고 그 술에 취하다 보니까 견제가 잘 풀리면 이런 선민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법정에 서는 이가 더 이상 없는 날을 기다린다. 한 세상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잘못으로 울고 웃고 갖가지 사연 가득한 즉결 심판. 그곳에 우리의 인생 만사가 있다. 여름방학과 휴가를 앞두고 유럽으로 떠나는 배낭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 유럽 여행 트렌드는 명소를 쉼없이 돌며 눈도장을 찍는 발품 여행보다는 가만히 누워 마음껏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숙소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알프스 산맥과 300m 폭포가 한눈에 들어오는 스위스 통나무집, 로마의 황제 밥상 게스트하우스, 또 파리의 개그 민박까지 배낭 여행객들의 달콤한 쉼터를 VJ특공대가 찾아가 봤습니다. 그림 같은 절경 찾아 동화 같은 여행담 만들러 떠나는 그곳 유럽. 내 집인 것 같아요. 내 집. 우리 집.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 파리 에펠탑의 로마 콜로세움, 스타 명소 못지않게 게스트하우스가 뜬다 떠. 무한 민심으로 승부하고 감동 서비스로 넘버원 자리 지키는 인기 게스트하우스. 배낭 하나 둘러매고 시작하는 유럽에서의 하룻밤. 자, 준비됐습니까? 방학의 휴가에 여름 맞아 인산인해 이루는 인천공항. 아따, 어디로들 그렇게 가신대요? 네덜란드, 뭐 독일, 프랑스. 스위스요. 로마요. 인천발 유럽행 비행기에 멈싣고 장장 12시간 달려 도착한 이곳. 내리쬐는 햇빛만큼 강렬한 첫인상으로 맞아주는 천년지국 로마다. 영화 속 트레비 분수의 드라마 속 스페인 광장. 이름만으로도 친숙한 명소들이 있어 명실상부. 유럽 여행 1번지로 자리 잡은 로마. 그 인기에 한몫도 하는 곳이 있으니 130년 건물 나이만큼 깊은 내공 자랑하는 게스트하우스. 금발 미녀가 맞아줄 뿐이긴데 어째 한국인 아저씨가 나오셨쇼? 로마가 좋아 결혼과 동시에 이곳에 마음 붙들어맨 부부가 주인이 된다. 새벽 시장 문 여는 5시가 부부의 기상시간. 상인들이 선수 재배해 판매하는 신선한 재료를 고르기 위해서 발품, 손품은 기본. 오랜 노하우에 30분이면 장보기 끝! 하루에 30분을 투자하는 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20명이 행복하고 즐겁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로마가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고 로마에 대해서. 365일 먹던 밥도 타지 생활 하려면 그리워지는 법. 주인장의 수석 주방장까지 겸한 아주머니 그 맘 제대로 공략했다. 오늘 아침 메뉴는 정통 한국 스타일 갈비찜. 물 건너온 한국 된장도 고향만 내는데 1등 공신. 어째 메뉴만 봐서는 이곳이 유럽인가 긴가민가 허요. 에? 옛날에 제가 여행할 때 보면은 먹을 것도 없고 맛도 없고 그래서 그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손님이 아닌 친동생 대하는 마음으로 퍼주다 보니 양도 인심도 왕중왕. 수라상보다 화려하고 보양식보다 든든하여 황제 밥상으로 통한다. 여행객 대하는 마음도 지극정성. 유연이 밥 먹어. 근영이 어서 와. 아, 혜지 씨, 유라 씨, 지혜 씨. 민희 씨 있었어요? 네, 빨리 와요. 삼촌 집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낯선 곳에서도. 민박집 경영 3년 차에 다녀간 손님 수만도 수천 명. 허나 사진 속 얼굴만 보면 이름부터 떠오를 정도라니 사장님 멋지구려. 한 친구가 들어오면 로마에서 대부분 3일이나 한 4일 정도 있거든요. 근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그러는데 그 이름 모르고 저기요 여기요 뭐 야 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이름을 불러줘요. 이곳에서는 잠보다 밥이 우선순위. 집에서도 안 먹던 아침밥이 잘도 먹히네 그려. 어이 총각 적당히 먹고 말 좀 해봐. 에? 이렇게 먹는데 정신 쏠렸어? 여기서 밥을 먹으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엄마. 항상 맨날 생일상을 차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장님 손길 닿는 자리에선 감동도 무한 리필. 꼬리를 무는 서비스 냉동고에서 이어지니 이건 꽁꽁 얼린 얼음 생수 아니오? 여름 땡볕 더위로 유명한 로마에선 필수 준비물이래나? 아따 잘도 얼었다 잘도 얼었어 실하게. 이태리가 굉장히 더운 나라거든요. 내가 여행을 해봐도 그렇고 이렇게 얼음 생수 여름에 갖고 다니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침마다 하나씩 서비스하고 있어요. 네, 얼음을 챙겼어? 물. 타국에서 맞이하는 아침이 이렇게 든든하니 로마 여행 거 참 할만하겠구만. 나도 가고 싶다. 조심들에서 다녀와. 네. 문 나서면 10분 거리에 있는 로마 제1의 명소 트레비 분수. 현지인들에겐 만남의 장소로 관광객들에겐 소원 동전으로 유명한 곳인데. 10번을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오고요. 두 번을 던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배낭족들의 쉼터로 통하는 로마의 또 다른 명소. 물 건너온 관광객들이라면 꼭 한번 발도장 찍어야 하는 이유 바로 이 137계단에 있다. 여기 스페인 계단으로 오드리 헵번이 로마 휴일에서 아이스크림 먹은 장면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오드리 헵번이 앉았다는 10번째 계단에 앉아 사랑을 기다리는 여인들. 촬영지에 와 있다는 그런 느낌? 오드리 헵번도 여기 있었고 저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물론 이름만 들어도 아는 관광지 찾기가 쉽겠지만 숨은 명소 찾기는 어려울 터. 날이면 날마다 오는 유럽이 아니다 보니 아는 것이 힘, 정보 소집은 필수다. 네, 잠깐 나와봐요. 네, 지도 설명 좀 해줄게요. 네. 그리하여 밤이면 밤마다 이어지는 주인 아저씨의 족집게 강의는 인기 만점. 저는 출석은 기본이요. 하나라도 놓칠까 기억력 나쁜 수강생은 밑줄 쫙 메모까지. 강의 열기 후후후후 끈 뜨겁다 뜨거워. 아하 뜨거워. 다비드상 있죠. 여기서 이제 나폴리 넘어가서 하고 여기서 좀 더 있고 싶어서 다시 여기 와요. 낭만의 도시 로마를 뒤로 한 채 도착한 스위스 인터라켄. 12시간 달렸으니 눈꺼풀 무거울 만도 한데 창밖 풍경에 피로도 어디로 갔냐? 한여름 속 홀로 겨울을 맞은 이곳은 알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 타야만 오를 수 있는 산세에 놀라고 중턱에 들어찬 통나무집에 또 한 번 놀라니 이름하야 이곳이 라우터 브르넬. 스위스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통한대나?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와 사진에서 봤던 거, 달력에서 봤던 모습, 그 모습 이상으로, 그 더욱 이상한 그 표현을 못하겠는데 굉장히 큰. 손님 맞을 준비에 여념 없는 수많은 게스트 하우스들. 그 중에 인기 순위 1위 자리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곳은. 알프레도 아저씨네로 통하는 민박집. 한인 민박집보다 더 한국스럽다 싶더니 오가는 여행객 대부분이 대한민국 학생이란다. 리얼리요? 응? Tonight we have about 30 Korean people here. 남대문 시장 방불케 하는 기념품 퍼레이드부터 방명록 대신에 고귀한 한몸 희생한 태극기, 십수년 게스트하우스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있는데 오고 간 관광객들의 추억을 간직하겠다며 차곡차곡 모아둔 물건들 덕분에 한국인 다 됐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방이 없어요. 여지부동 방문 1순위 자랑하는 한국 배낭족. 우수 고객이 위해 한국어 서비스는 기본. 칭찬 한마디 아끼지 않는 센스 있으니 1위 비결이 다 있구만요. 예, 아저씨. 센스가 만땅이요. Good, we like the Korean people. They are nice people. We have no complaints about them.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스위스다 보니 식사는 자급자족. 스위스에서 먹는 라면은 그 맛도 일품이라나 뭐라나. 행여 돌발 상황 발생해도 SOS 청하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주인 아저씨. 친절과 미소는 만국 공통어란 말 딱이다 딱. 우정이란 이름으로 건배하고 달콤한 와인에 얼큰한 라면. 음식 궁합은 멀어도 분위기에 취해 만사 오케이. 아이 좋아 좋아 다 필요 없어. 네. 아까 좀 전에 너무 느끼해서 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했는데 네. 라면 국물 딱 들어가니까 네. 그냥 확 내려가는데요. 네. 느끼한 맛이. 라우터 브루넬에서도 장장 6시간 올라가야 나온다는 융프라우. 명성자자한 그곳 보지 않고 내려가면 섭섭할텅. 한여름에도 겨울을 만날 수 있는 이색 매력의 웬만한 절경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라고 하는데 만년설 덕분에 1년 내내 스키 애호가들로 붐비는 이곳. 가파른 경사 때문에 스릴 만점.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동서양 안 가리고 오늘도 관광객들 몰린다 몰려. 어? 아, 옷 입어 총각. 아, 참 그 느끼하구만. Quite a nice view. Yeah, amazing, stunning view.
레포츠의 천국으로 알려진 스위스에선 삼삼오 모였다 하면 일단 땀부터 흘리고 본다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는 인간세가 되는